이어서 알제는 구역은 박정현 군수님을 무대 위로 안내하시오. 네, 제16회 서동연꽃축제 이 서동왕 즉위식을 축하하고 구역은 발전과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타고와 인사 말씀을 구역 군수님께서 듣겠습니다. 박정현 군수님은 북을 세 번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여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우리 부여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여 군수 박정현입니다. 제가 지금 북을 세 번 쳤습니다. 이 북을 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북을 이렇게 치는 것은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고 그리고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부여에서 1400년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를 품은 북남지 밤이 빛나다는 주제로 제16회 서동연꽃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부여 출신 탤런트 이원종 씨가 무왕으로 등장해서 무왕 즉위식을 가졌습니다. 무왕은 아시는 것처럼 백제 30대 왕입니다. 바로 옆에 여러분이 보는 북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연못입니다. 이 인공연못을 만든 왕이 무왕입니다. 그리고 멀리 저 아랫동네 신라로 가서 선화공주를 취해서 왕비로 삼은 그런 왕자 서동이 무왕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우리 전통 음악과 전통 재래를 통해서 백제를 느꼈습니다. 오늘 이 백제 재래를 보여주신 우리 정찬흥 백제재래 국악관현악단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동연꽃축제를 준비해 주신 우리 부여문화원장이신 정찬흥 서동연꽃축제 추진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무르익는 우리 백제를 북남지를 품은 세계를 품은 북남지 별이 밤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들 많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가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